오늘 딱 보면 도자기잔이구나. 이렇게 예. 또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지산 이종룬 선생님의 30년 외길 인생을 담은 토원이라는 주제하에 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양한 전시, 선생님의 많은 기와 사랑이 담긴 그런 여러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도롱뇨에 다시 이전 개관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한 느낌 딱 느낌 오죠? 난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와, 이종룬 작가님 이번 전시회 이름이 빛은 동방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그 빛은 동방에서를 만약 영어로 한다면 Dream from the East, 하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Dream from the East? 예. From the East? 아. East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예술 문화가 전 세계에 같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꿈,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럼 이 작품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토성 같기도 하고 진짜 예. 우주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제목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정확하게 짚었네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 항아리 기법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달 항아리가 백자 달 항아리가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주 이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토원으로서 이 달 항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도자사에서 처음 있는 토원 달 항아리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라든지 네. 다양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전시도 많이 여시고. 네. 요거는 근데 굉장히 장난감 같이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네. 조금 피카소 느낌도 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오방세 집에서 만들었던 조각보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약간 비구상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근데 요거는 어디 쓰이는 거죠? 여기 모양이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술병도 아니고 아니 꽃병이에요. 술병이 여기 다 부어버릴 거예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갔다 오다가 들꽃이 예쁘거나 정원의 꽃이 예쁠 때는 한 송이 꼽아 놓으면 너무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야. 작가님 진짜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1년에 두 번의 전시회를 하는데 한 번은 해외전, 한 번은 국내전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월 네. 8일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토원의 어떤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야?